예장 합동과 통합, 기장 등 주요 장로교단들이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가장 관심을 모으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난 가운데 후보자가 없어 다시 모집 공고를 낸 교단도 있었습니다.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익산 1위 신광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선 비교적 차분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현 부총회장 리명석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인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 선거엔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. 예장합동총회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. 내년 한회기 교단을 이끌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인 이승희 목사가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엔 강태구 목사와 김종준 목사, 민찬기 목사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없어 재차 모집 공고를 낸 교단도 있습니다.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단 홈페이지에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후보 등록을 다시 받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. 기장총회는 지난해에도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어 정기총회 현장에서 선출한 바 있습니다.